안녕하십니까. TD수첩 김종우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지역의 전셋값은 2년 새 2배가 됐고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아파트는 6억에서 13억이 됐습니다. 매매가가 아닌 전셋값입니다. 그나마도 물량이 부족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일본 열도에 이번엔 방사능 누출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최악의 자연재난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일본 국민들을 또다시 불안에 떨게 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들의 현재 상황과 사고 그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규모 9.0의 강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일본 동북부 지방. 建物 立ってるのと違ってこう平らになっちゃうとどこがどこだかわからなくなっちゃう。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구조와 재건에 나섰던 사람들. 그런데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대량이 飛び散る 가능성은低いと. 정부도 そうですし, 東電도 そうですし, 行政도 そうです. 민나 本当のことを我々住民に伝えてくれないんですよね。国民の安全よりも電力業界の利益の先に考えてや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って。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또다시 공포에 휩싸인 일본. 원전 사고부터 방사능 누출 논란까지 그 혼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째 취재진이 도착한 도쿄 시내는 초저녁임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계획 정전으로 곳곳의 전력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전력의 20%가 원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원전대국 일본. 이번 사고로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자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30여 분 거리의 사이타마현.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가 없었던 이곳에 대피소가 생겼습니다. 방사능 누출을 우려해 피난 온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50 ぐらいですね. 보통은 후쿠시마 県内の 方です. 이와키시의 人が 多いですね. 일본 열도에 방사능 누출 소식이 전해진 건 지진 발생 다음 날이었던 지난 12일. 최대 규모 8.0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던 원전 1호기는 벽면이 모두 무너져 철골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一般の公衆が1年間に浴びる放射線の限度量をわずか1時間で受ける量にあたり 뒤이어 4호기, 2호기, 3호기 모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원전 주위의 방사선 양은 증가했습니다. こうした大気にできるだけ触れることのないよう屋内等におられることをお願いをする次第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는 원전 20km 이내 주민들에게는 지역에서 벗어날 것을, 30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겐 가옥 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원전 20km 밖에 살던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90세의 노부모를 이끌고 지도 하나의 의지에 이곳에 왔다는 한 피난민 역시 원전 30km 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로부터 남쪽으로 240km나 떨어진 도쿄에도 피난민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개방 하루 만에 이 대피소엔 180여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시 불안이なりました. 마다 50km 圏内なんで 大丈夫だっていう官房長官のお話もあって 大丈夫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 昨日の
天灯の80キロ圏内そこは危ないみたいなその発言でちょっと怖くなりまして、なんか事態はこうプラスの方向に行かないような。예기치못했던재난이었다며스스로를위로하던피난민들。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정부와도쿄전력을향한불만이커지고있습니다。テレビで発表があっても1時間前ですよとか今日の午前中ですとかって言われて、なんか本当にいつ危ないのかもわからないし、市役所とかいろんなところに情報を求めてもやっぱ国が発する以上の情報ってないので、確かに本当なのかなどうなのかなって不安もあるんですが、それ信じるしかない。지난12일원전사고발생2시간만에서야이루어진일본정부의공식발표。全体が一般的にメルトダウンと言われているような状況に至るような長時間にわたって水没していない状況が続いていたという状況ではありません。정부의발표에당시일본국내에선방사능누출에대해크게동요하는모습은보이지않았습니다。그러나일본정부는이미하루전인11일부터원전부근의방사능수치가높아진것을알고있었고사상첫원자력긴급사태를발령하기도했습니다。사고이후우려할만한상황은아니라던발표와는달리원전부근주민대피령범위는하루만에 10km 에서 20km 까지확대되었습니다。이틀뒤사모기에서폭발이있었을때도마찬가지였습니다。大量の放射線量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정부의발표보다상황은심각했습니다。원전부근에선높은수치의방사성물질이검출됐고원전으로부터멀리떨어진지역들에서생산되는우유시금치심지어수돗물에서도방사성물질이검출되었습니다。그러나이런상황에서도정부는우려할것없다는입장이었습니다。皆さんの健康に影響を及ぼす数値ではないと。사고초기정부의발표를신뢰했던국민들이었지만점차악화되어가는상황에혼란스러워하고있었습니다。子供がいるので食べさせるのは心配だなと思いました。正直言うと買わ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怖いですね。やっぱりちょっと買えないですね。人体に影響は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でもちょっとやっぱり怖いので買うの控えよ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そうですか。이런혼란이야기된데에는원전운영사인도쿄전력의책임도있다는주장이이렇습니다。첫원전사고때도2시간이지나서야정부의사고발생을보고했고이후에도계속해서정보제공에소극적인태도를보여왔기때문입니다。どうなってるっていう予測の部分まで。예좀繰り返しになるところ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う一度。テレビの会見とか見ててもすごくなんていうんですか、真剣さが足りないような感じがするし、はっきり言って憤りを感じてます。ニヤニヤしながら喋ってる人とか、ね、なんか他人事のように話されて、非常に対応が遅いのと情報をきちんと出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一番大きな問題だと思ってます。原子炉の中が今実際ど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か、あるいは使用済みの燃料のプールがどういう状態なのかということを判断するような、情報というのはほとんど出てこない。일본내일부전문가들은현재일본의원전관리체계에허점이있어민간기업인도쿄전력을정부가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原子力安全保安院という組織があって、これは経済産業省の中にある組織なんですね。で、経済産業省は原子力を進めるアクセルの組織で、原子力安全保安院は安全規制をするブレーキの組織です。しかし同じ人が行ったり来たりしているので、アクセルとブレーキを片足で踏んでるような状況ですし。현재일본의원자력사업을이반추진하는곳은경제산업성입니다。그런데규제를담당하는기관인원자력안전보안원이바로이경제산업성의산하기관입니다。안전관리규제기관이하위기관으로있다보니제대로된규제가이루어지기힘들다는지적이일고있습니다。これが東京電力の業者と一緒になって対策をしているんだから、やっぱりこれは私たちはその構造的にね、
国民の安全ではなくて業者の方に顔を向けてや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疑惑をすごく持ってます。해외전문가들도일본정부의대응방식을경고하고나섰습니다. If it continues, if they don't get control of this and we go from a partial meltdown of the core to a full meltdown, this will be a complete disaster. 국제원자력기구역시후쿠시마원전상황이심각하다고판단,원자로의온도를낮추기위해신속한해수투입을요청했습니다. 그러나해수는사고발생30시간이지나서야투입됐습니다.해수가투입되면원전은폐기해야합니다. 도쿄전력이 4조 원이 넘는 원전을 포기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その冷やすということに全力を尽くさなくちゃいけないときに、あの海水を投入するっていうのをすごい躊躇したんですね。放散を入れろと言ったのも断ったっていうのが後から出てきました。その全体を貫いているものというのは、やっぱり後から原子炉を使いたい電力業界の言うことに顔を向けててですね。결국사고엿새째최후의수단들이동원됐습니다. 원전상공에선자위대가, 지상에선특수소방대원들과 원전기술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방사능피폭을 각오한 사람들이 목숨건 사투를 벌인 끝에 다행히 최악의 상황을 넘긴 원전 사태. 곳곳에서 정부와 도쿄 전력을 향한 불신감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原発を止めろとか食料を届けろっていうことを関西圏に対する打倒を訴えて戦ってます。시기를놓쳐달아오를대로달아오른원자로냉각을위해쏟아부었던수천톤의해수가다시바다와토양을오염시킬수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 セシウムについてはあと落ちたところから直接外に被曝したり、その落ちて農作物とか水とかからまた体内に入るとかですね。で30年半減期間のセシウムは非常に面倒ですね。원전설비규모세계3위를자랑하던원전대국일본.그어느나라보다자신했던일본원전의안전신화에근본적인물음이제기되고있습니다. 私たちの町では信頼してた東京電力を안전になれば帰りたいけどもね、それを目処がつかない一週間って、まあそれは一週間では目処がつかない、ね、だからまあ戦争と同じみたいで平和な日常が、まあその施設が破壊されたっていうのも本当に想定外のもう天変地異のもうですよね。なのでもうそこはしょうがないんですけども、その後の処理でなんとか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か、多分県民の皆怒りに、静かに怒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오늘국제원자력기구에의하면후쿠시마원전 20km 가량떨어진지역에서평상시에1600배에이르는방사성물질이검출되었고후쿠시마원전인근바닷물에선기준치를크게웃도는방사성요오드와세슘이검출됐다고합니다. 전국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역시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을 재정비하길 바랍니다. 전세값 폭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인상폭이적게는몇천만원에서많게는수억원에이르는데문제는일부지역만의현상이아니라는겁니다. 서울강남에서시작된전세값 폭등은수도권을넘어도미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경기도 용인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전세값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 보고 계신 건 뭐예요? 아 그냥 다른 거야. 법적 대응 아니고 어쨌든 시간 벌어 보려고 지금. 뭔데요? 주택 인내 차 보험.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매일 부동산에 출근하다시피 하지만 이사 갈 집도 옳은 전세 값을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7,000원을 줘야 되니까
7천? 네, 7천만 원. 얼마인데요, 지금? 1억 8천... 1억 7,500이 있었어요. 1억 7,500. 예, 네. 1억 7,500은 작년에 1천만 원 올려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 7천만 원 올려줘요. 그러니까 2억 5천 해줘야 되죠. 환불을 했어요. 왜 뭐... 7천만 원. 고향... 7천만 원 못 봐야죠. 고향일 수가 없어요. 만기는 언제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애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네. 아, 참 눈물 납니다, 지금. 죽겠어, 지금. 예, 웃고 있는데, 아유, 이 말이 안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 그 사이 집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20평대도 전세가 지금 2억 2천이에요. 지금 난리야, 그 전세 때문에.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첫째는. 인접한 분당도 전세값 폭등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월에 아파트 임대 계약이 끝난다는 이 씨. 지난 1월 이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값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가 2억 1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네. 예, 시세는 뭐 3억 3천이 넘지만 뭐 살고 계시니까 자기가 뭐 양보를 해서 네. 9천만 원을 더 올려서 이제 3억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1차 통보를 해왔어요. 네. 또 이틀 뒤에 전화 와가지고 시세는 시세니까 어쩔 수 없다. 1억 2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 이렇게 또 통보를 다시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번복해서.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둘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뭐 집주인들 보고 손해보려는 게 아니라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물가 폭등 뭐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한 번에 세입자들한테 50% 이상 올려달라는 거는 송파구 잠실 지역과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광진구 광장동. 학군 우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강남에서 이곳 광장동으로 이사 오는 집들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한 집이 이사를 옵니다. 어디서 뭐 이사철 끝나고 잠실에서 왔어요. 아, 잠실에서요? 잠실에서는 아파트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집이 늘어나면서 나가는 집들도 늘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두 집씩에, 두 집, 세 집씩에. 근데 한 달에 한 50만이 내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부담 많이 하더라고. 지난 2년 새 이 아파트의 전세값은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1억 5천 하던 전세 2억 되고 2억 5천 하던 게 뭐 2억 7천, 3억 하는데 2년 전에 25평 전세가 35평 가격이 지금 25평 가격으로 변화를 그렸다고. 엄청나죠. 일주일에 5천씩 돌려버렸어요. 요 앞에 아파트가요? 네, 1억씩 돌려. 불러놓으면 갑시다. 어느 한 집이 전세값을 올려받았다는 소문이 돌면 주변 시세가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새로 내는 사람들이 다 집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뭐 이렇게 비싸게 내고 나가야지. 나가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소문이 돌아요. 우리 집은 1억 9천에 팔았어. 이러면 그 다음에 1억 9천 500은 못 받아요? 하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런 나들아 하면 다 올려요, 지인들이. 겉으로는 올린다고 욕하는데 자기 집은 또 올린다고 돌아다녀요. 현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계약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 달 미루면서 전세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2천이 올라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미루었거든. 더 작은 데로 가려고. 근데 작은 평수는 안 나오고 오히려 2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 또 1천만 원 또 올라가. 역까지 와야 되고 또 가차 있어. 뭐 이건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비비 서류 처리하는 것도 지금 못 다니고 있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뭐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어요. 가장 문제가 송파에서 너무 송파에서 이래서 송파에서 옛날 2억 5천 뭐 2억 8천 하던 게 지금 3억 8천 4억 5천까지 오르다 보니까 송파에서 문제가 돼서 이 주변 전체가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에서 살던 분들이 30평대가 4억이다 보니까 4억이면 이쪽에 오면은 뭐 40평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물량이 부족하기 시작해져 버린 거지. 특별히 이 동네 자체에서는 그렇게 처음부터는 영향이 없었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송파구 잠실. 많은 이들이 이번 전세 대란의 진앙지로 꼽는 곳입니다. 2008년 18,000여 세대의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잠실 지역에는 역전세난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2년 사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집이 이제 인기가 좀 많은. 네. 이제 최상급은 앞이 좀 훤히 터 있고 이런 조망이 좋은 집은 5억. 이 집 같은 경우는 4억 7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4억 7천만 원인 이 집의 2년 전 시세는 2억 5천만 원. 세입자는 며칠 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 집은 이분은 그냥 나가신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네, 이제 지방으로 좀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내에 학교를 갖추고 있는 잠실 지역에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송파구 일대 전셋가는 2년 만에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잠실발 전셋값 폭등은 빠르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연쇄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사철부터 심상치 않았던 전셋가 상승은 겨울방학 학군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9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데도 매매 수요는 미미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현상들이 더 크게 매매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세가 이렇게 대란이다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파장 내지 문제가 됐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하게 매매로 전환이 됐다, 오히려. 이거 사봤자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전세금 올려주고 그냥 전세 더 살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세요. 남편의 직업이 한의사인 정 씨 가족은 강서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얼마 전 전셋집을 옮겼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2년마다 이사 대란을 겪지만 집장만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대출을 끼고 이게 집값이 향후에 오를지 빠질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덜컥 사기도 많이 겁나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전세를 살면서 그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죠. 이게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많이 보는데. 집값에 대한 불안은 이번 전세 대란 속 급증한 임대차 계약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받는 보증부 월세가 그것입니다. 전세를 안 받는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여기 어떻게 할 수 없이 월세를 계약했어요. 전세를 주고 싶어도 네. 전세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대세 하락 흐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살려는 수요가 많이 줄고 전세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전세 중에서도 안전한 전세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빚을 진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공급은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 그 월세로 돌려서 또는 보증부 월세로 돌려서 이렇게 저금리로 줄어든 이렇게 예금 이자 수입을 만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이미 지난해 9월에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전세 대란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리고 나서 이제 뭐 서둘러 정책을 내놓으려니까 사실 내놓을 것도 없고 이미 실기해버렸고 오르막금 또 올라버렸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전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조짐이 2년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는 좀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거든요.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든 공급임대주택을 더 확대하든 소형주택 멸실을 좀 줄이든. 그러나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값 상승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올 1월에 들어서야 정부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값은 계속 올랐고 한 달 만에 국토해양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다주택자와 건설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2월 11일 추가로 내놓은 2차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주택 임대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매매를 유도하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해서 세입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만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것은 집을 이제 세 채로 하니까 내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를 더 사도 이제 민간임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민간임대 사업자가 되면 유리한 게 많아요. 일단은 주택을 샀다가 비싼 가격으로 올라서 되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감면해줘요. 집을 살 때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또 감면해줘요. 이런 식의 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정책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전세 가격을 올리면 올릴지 내릴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전세값이 10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은 전세 난민이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가 전세 시장이 진원지가 되긴 했지만 이게 옆으로 번지고 있어요. 번져서 지금은 수도권 이론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뭐 노원구라든가. 네. 오히려 이번 주에도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이제 강남권보다는 강북, 네. 강북보다는 수도권이 네. 경기도가 이제 전세금이 더 오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양상이 다르고 처방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세가 아니고 월세 전환이 진짜 시장 트렌드라면 이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해당 주무부서가 전세 대란이 올 거라는 보고를 받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온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다르듯이 그 해법도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금 인상분을 마련할 여유가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해 살던 집과 지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세 대란의 핵심은 주거 취약층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시장 안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자 직접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가. 전세값 상승 여파는 서민 주택가에도 닥쳤습니다.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전세가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돈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니까 집을 줄여서 가기 때문에 이런 살림이 이제 자꾸 좁은 집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죠.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 이쪽 땅. 이런 사는데 주인이 나가가지고 제가 땅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강 씨는 최근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 건물 1층에서 지하로 방을 옮겼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새 집이네요. 네. 예, 예. 얼마 전까지 강 씨가 살았던 1층의 전세값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야지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문제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지하로 내릴 수밖에 없고 뭐 지하로 안 내려가면 3천만 원 갖고 1층은 못 구해요. 절대. 안 되면 옥탑으로 올라가든지. 강 씨는 15년 전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한번 묻지 말라고. 언젠가는 집도 하나 장만하겠다는 생각에 적은 금액이지만 청약저축도 꾸준히 부었습니다.
청약 저축자 통장이고요. 아, 청약이요? 예.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예. 예. 강 씨는 그간 월세집을 전전했습니다. 조금씩 넣어주는 거고. 예.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월세 살 때는 내 호주머니에 만 원짜리 없었어요. 전부 다 천 원짜리 됐어요.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다녔어요, 솔직히. 예? 왜 하냐면요. 이제 술 먹잖아요. 예? 이제 걷잖아요. 예? 그러면 만져가, 이렇게 만져서 만져주는데 나는 천 원짜리 다섯 장, 석 장, 이렇게 주고 같이 술 한 잔 먹고 그랬습니다. 월세가 많이 부담되세요? 부담은 아주 솔직히 월급도 솔직히 네. 200도 안 돼요. 네. 200도 안 되는데 월세 나갔던 솔직히 산다 월세 산다 하면 네. 못 살아요. 네. 30만 원씩 살고 네. 주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쌍둥이잖아요. 혼기도 놓쳐가며 15년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은 전세금을 포함한 6천만 원뿐. 올해 45이 된 그의 전 재산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이곳 다세대 주택가에서도 전세의 월세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나오는 거는 방 두 칸짜리까지는 월세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방 두 칸짜리도 옛날에는 뭐 한 6천짜리가 지금은 한 8천, 8천이고 그리고 거의 5천에 30이라든가 뭐 20이라든가 하면서 월세를 많이 놓고 있어요, 주인들이. 이러한 서민층의 월세 전환은 모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세 대란의 문제는 2억 5천이 4억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증금 뭐 5천에서 한 1억 5천 하는 이런 대다수 서민들이 속해 있는 이런 전세주택이 월세로 변한다는 게 진짜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가게나 우리 임대차 제도가 월세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죠. 올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얼마 후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 지상에 집을 구할 생각으로 지난 몇 달간 이 일대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는 전셋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세가 막 몇천 원씩 오르는 것도 네. 집이 나가긴 나가니까 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이사갈 집에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네. 8,500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월세로 25를 올려달라고 했대요, 처음에. 월세만 25를 올려달라고 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는 거거든요. 가시고 저희는 이제 어린 신혼부부니까 5만 원 깎아주겠다 해서 그나마 2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그 집이 전세로는 1억이 되는 거죠. 8천에서 1억으로.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여윳돈이 없어 5천만 원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 100만 원 돈 되고요. 150선 같은데요. 두 분 합치면은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250선. 이들 부부의 소득은 한 달에 250만 원. 한 달 생활비로 최소 70만 원 돈이 나갑니다. 월세 20만 원과 대출금 이자 20만 원도 내야 합니다. 2년마다 대출금 상환을 하려면 한 달에 50만 원씩은 필요합니다. 이를 제하면 남는 돈은 90만 원. 출산 때문에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10월이면 부부의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많이 기대돼요. 아기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것도 참... 기대되네요. 얼마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심각한 전세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는 전월세 대책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95주가 약 2년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그 이야기는 탁상공론이라는 게 이미 89년도에 이거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한 순위로 한 20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월세 상승률이 매주 당연히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값 상승률을 법제화하자는 것,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백제랑 같은 분위기였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전월세 대책이 이렇게 온 국민의 요구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미 너무 지나치게 전세월세가 올라가서 소위 전월세 대란이란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도 떠밀려서 어쨌든 대책을 세우자, 부작용이 좀 있다 하더라도 법제화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민주당은 모든 전월세 계약 시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장 4년의 전세 계약을 보장하자는 의견입니다. 당초 전월세 상한제에 난색을 표했던 한나라당도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에는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정도는 여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만약에 이것을 반대한다면 최소한의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드는 건데 그것까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업무를, 자기 직무를 포기한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이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얼마 전 여론조사에선 집 가진 사람들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나왔다면서요. 네, 사실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세난이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인 나라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12.8년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이삿짐을 싸는 우리로선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독일의 안정적인 임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교통의 요지이자 유럽 금융,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집세가 두 번째로 비싼 도시. 프랑크푸르트 시민의 80%는 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Ich habe von ungefähr 23 bis vor 10 Jahren zur Miete gewohnt, also fast 30 Jahre. Und wie lange wohnten Sie in der gleichen Wohnung? 25 Jahre. 25 Jahre in der gleichen Wohnung. Ja. Also wohnen Sie zur Miete zurzeit? Ja, ich wohne in einer Einzimmermietwohnung im Gallus. Was machen Sie? Ich studiere hier an der Goethe-Universität. Keine Ahnung, am liebsten würde ich eigentlich mal kleine Loft irgendwo gemietet haben, aber ansonsten eigentlich nichts. Und insofern habe ich bis jetzt da noch nicht so großartig drüber nachgedacht. Außerdem erhalte ich mir die Flexibilität in meinem Beruf, wenn ich schneller umziehen kann. Also wohnen Sie zurzeit zur Miete? Ja. Und wie lange wohnen Sie noch da? Also ich wohne schon über 10 Jahre da und ich habe auch vor, da zu bleiben. Also über 10 Jahre in der gleichen Wohnung? Ja, genau. Sind Sie zufrieden mit dem Vermieter oder mit der Miete? Doch, schon eigentlich, ja. 이처럼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것은 세입자들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는 임차인 보호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집주인과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는 한 달에 6유로,
우리 돈 10,000원 정도입니다. Ich brauche eine Beratung. Ich habe eine Nebenkostenabrechnung und das sind zwei Positionen nicht klar für mich. Und sind Sie Mitglied hier? Ja, seit 26 Jahren. Sie wohnen hier in Frankfurt in einer Wohnung? Ja. Auch schon 45 oder 46 Jahre, ja. In der gleichen Wohnung? Gleichen Wohnung, ja. 2차 대전 이후 도시 유입 인구가 많아지자 임대인들은 월세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쫓았고 당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단체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가장 큰 분쟁은 역시 집세. 독일은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 연도,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 월세의 적정 가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Bei einer Mieterhöhung in einem laufenden Mietverhältnis, da muss der Vermieter sich an den Mietspiegel halten und da wird dann eben geprüft, liegt die geforderte Miete über dem Mietspiegel oder liegt sie darunter. Wird der Mietspiegel erstellt? Der Mietspiegel wird erstellt von der Mietspiegelkommission. Das ist eine Kommission, die besteht aus Vertretern aus der Wohnungswirtschaft, Vermieterverbänden, auch dem Mieterschutzverein. Auch wir sind Mitglied der. 주변 환경도 조사해 집세에 반영합니다. 붉은색,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싼 지역입니다. 임대료 인상 범위나 인상 시점도 임대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Wenn er das nicht beachtet, also wenn er eine Miete verlangt, die deutlich über dem der ortsüblichen Vergleichsmiete ist, dann kann das unter Umständen eine Ordnungswidrigkeit sein, die hier auch im Hause dann entsprechend verfolgt wird. Ziel dieses Ordnungswidrigkeitsverfahrens ist dann, dass der Vermieter dem Mieter die zu viel gezahlte Miete wieder herausgibt. Wenn er in sehr hohem Maße die ortsübliche Miete überschritten hat, dann ist das der sogenannte Mietwucher. Dann kann e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ist das dann nicht nur eine Ordnungswidrigkeit, sondern ein Straftatbestand, wird dann von der Staatsanwaltschaft verfolgt.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임의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Grundsätzlich kann der Mieter einen Mietvertrag, der auf unbestimmte Zeit schriftlich geschlossen ist, nicht kündigen. Er hat nur die Möglichkeit, den Mietvertrag zu kündigen aus Eigenbedarf. 마인츠 씨는 얼마 전 27년 동안 살던 집을 비워주고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In Deutschland ist es so, dass man bei Eigenbedarf nur 9 Monate Frist hat. Bis dahin muss man eine neue Wohnung gefunden haben und ausziehen. Wobei allerdings der Vermieter auch eigentlich Wohnungen anbieten müsste. Und ich habe zuerst mich dagegen gewendet, aber ich habe keine Chance. Und als ich jetzt eine ganz schöne, nette und für mich passende Wohnung gefunden habe, habe ich gedacht, okay, dann ist es jetzt einfach so. 구텐베르크 박물관장까지 지낸 마인츠 씨. 집을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In Deutschland ist es auch so, dass es ziemlich normal ist, auch für relativ wohlhabende Menschen oder in guten Positionen, dass man nicht unbedingt in einer Eigentumswohnung wohnt, sondern viele von meinen Kollegen wohnen auch in größeren Mietwohnungen. Das ist hier ziemlich normal. 독일의 세입자들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2년마다,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를 다녀야 하는 나라.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 김 씨는 2년 전 전세금 1,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했을 때 아기 이름으로 저축을 했었어요. 임신했을 때. 임신할 때, 우리 아기 가졌을 때. 이제 왜 임신을 하면 또 아기 이름으로 뭐 하나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 엄마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온 아이의 통장을 2년 전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깨야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면서 그거 깼어요. 아니야 1,000만 원 올려달라 할 때 그거 깼던 것 같다. 아 처음에 그때 8,000만 원 말고 1억. 예, 1억이 예. 계시다가 1억에 있다가 1억 2년 전인가 깼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거 깨고 신랑 몰래 많이 울었는데. 며칠 전 다시 전세금 2,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집값으로 내고 또 한 2년 저통장 만들어서 막 부었던 거예요. 아기 이름으로 이제 이거를 깨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제 지겹죠. 집 얘기 나오면 소화도 안 되고 열 받고. 이게 저희가 이 집값은 계속 오를 텐데 떨어질 줄을 모르잖아요. 아니 먹는 게 떨어질 줄 몰라요. 그렇다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받는 임금도 그만큼 뛰냐? 나는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아줌마 그 어쨌든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한 달에 돈 100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몇 년이 가도 그렇거든요. 야 이게 내가 사는 게 참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 씨는 집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도 사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또다시 집 때문에 아이의 통장을 깨는 일만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독일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정책을 우리가 바로 수용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 걱정, 집세 걱정 없이 사는 독일 세입자들의 모습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의 짐을 덜어줄 주거 안정 대책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전세 대란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